봄을 알리는 제24회 제주 왕벚꽃 축제가 제주 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지면서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왕벚꽃 축제가 열린 제주 종합경기장 주변. 나뭇가지마다 연분홍빛 꽃망울만 가득할 뿐 화사하게 핀 벚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말을 맞아 꽃구경을 나온 가족들은 마음속으로 남아 화사한 벚꽃을 그리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서울에서 제주도 벚꽃 축제 구경하러 왔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안 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로도 되게 이쁜 것 같고요. 내년에 꼭 만개할 때 와보고 싶어요. 제주시 전농로 벚꽃거리를 비롯해 연삼로와 제주대 입구 등 시내 다른 왕벚꽃 명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꽃망울을 터트린 나무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벚꽃 개화에 영향을 주는 이달 상순 평균 기온이 7.1도로 평년보다 0.8도 낮은 데다 꽃샘추위와 큰 일교차로 개화가 늦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상공으로 3월 초순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그 기온이 낮게 형성되다가 3월 중순부터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여서 기상청은 이번 주말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면서 다음 주 중순쯤에야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초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중순 이후에는 햇살도 강해지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